내가 아, 저 새끼 샀다면서 너 나와 이마. 네, 그 선생님이 우리 숙제로 콘돔 사오라고 숙제 냈어요. 잠깐만, 심부름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 여자 의사가 뒤에서 잡으면서 기침 한번 해보세요 하면서 잡힌 순간에서 기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딱 보고 이렇게 나는 풀발 12에 두께 11 정도.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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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맞춤형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 바쁘시잖아요, 형님. 그리고 바쁘지만 내가 또 새우 만나러 왔잖아. 식사 그래도 왔어야 되잖아. 그래서 저희 비싼 걸로. 야, 이거 12만 8천 원. 그게 저한테 저것 때문에 왔어, 내가. 이것도 드시고, 뭐, 손갈비찜, 고추 먹는 걸로 드시면 되시죠. 과추 4개가 있네. 쉽지 않겠는데, 저는. 주로 식사할 때는 개인적으로 과추 2개가 좋으세요, 과추 4개가? 저는 과추가, 저는 하나가 튼실하기 때문에. 미지근하지 않아요? 내가 이거 보조수도 없고, 저는 이게 멀쩡 떨어져 앉았잖아요, 이렇게. 일어나다 걸리거든요. 이렇게 시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진짜 의전이 어디냐? 그 뭐 정상회담인가? 아, 네, 죄송합니다. 그때부터 다 봤던 분들이니까 아멘이 있는 거죠. 이렇게 만나 뵙고 싶어가지고. 아이고 정말입니다. 진짜 각국의 사람들 만나면 또 할 얘기도 많잖아요. 어디 가도 남자들 만나면 얘기 똑같잖아요. 네. 그래도 네. 일단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링 시작하기 전에 네. 일단 주문하고. 알겠습니다. 주문해야 되네. 맞네. 뭘 어떤 거를? 저는 뭐 제일 비싼 거 시켜야죠, 일단 그래도. 네. 대짝, 대. 큰 거 대. 네. 딱 마음에 드는 대. 저희 어떻게 시키면 돼요, 사장님? 대짜시키면 대짜 네네, 대짜 하나 주시고. 뭐 추가 메뉴도 먹을 만한 게 있나요? 뭐 계란찜이라든가 뭐 부추전. 아, 서비스 줘요, 여기. 아니, 근데 저렴하게 먹으려면 부추전 되게 진짜 좋아, 그 남자한테. 부추전이요? 네. 부추전이요? 부추전 4개 주세요. 부추전 1인분씩 주세요. 네. 부추 보면 좋고, 진짜. 여기서나 보면 난 딱 눈에 들어오는 게 돼지갈비찜, 돼지. 돼지고기도 좋아, 보면. 아, 돼지고기 좋아. 네, 오히려. 소, 아예 소 안 되지. 근데 이런 거 먹으면은 뭔가 좋다고 하면은 뭔가 그쪽에 약간 손이 좀 많이 가긴 해요, 사실 이게. 그렇게 신경 써야 될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런 나이인가요, 근데? 뭘 먹어도 좋아요. 신경을 안 쓰는 게보다 쓰는 게 좋지 않아요? 이게 30대까지는 진짜 바람만 불어도 발기가 된단 말이에요. 네. 진짜 바람 소리만 들어도 발기가 되는데 딱 30살 꺾이면 그때부터는 태풍이 와도 아무 소용. 아유, 태풍 오는지도 몰라 이렇게 막 꺾이는데 아니 나이가 누가 제일 많아요 이 중에서? 아니 그래서 맞춰보세요. 누가 예 맞춰보세요. 나이는 이분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맞아 맞네요. 정확하네요. 예. 형님 계산하지 마세요. 아직 안 남았죠? 형이 부추전 좀 드시고. 네, 오늘 형이 쏜다. 오늘 형이 쏜다. 저 여기 막내입니다. 아 그래요? 아 막내. 그럼 반대로 정력이 안 좋은 음식도 있다고 들었는데. 근데 그 보면 그 뭐 들어본 게 있으세요? 근데 정력이 고사리요. 근데 고사리가 약간 독성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고사리는 항상 우리 사람이 먹을 때도 생으로 먹으면 안 돼요. 소가 이렇게 막 고사리 뜯어먹고 지가 뭐 천지도 모르고 뭔지 모르고 막 뜯어먹잖아요. 이게 소가 풀 뜯어먹을 때. 그러니까 소가 먹을 양만큼의 고사리를 생으로 먹으면 그걸 어떻게 먹어? 전혀 없죠, 그러면. 아, 이런 얘기도 들어요. 경험상으로 진짜 남자한테 좋다고 느꼈던 게 자전거예요. 좋다고? 자전거 두세 시간 갔다 오잖아요. 의사분들이 안 좋다고 하는데. 아, 그건 의자 때문이죠, 의자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자전거 세 시간 타고 집에 오면? 집에 오면? 그래도 아니, 즐거운 아니, 끝까지 말을 해야지. 즐거운 시간 보냈던 경험들이 몇 번 있는데 혹시 이거 왜 그래요? 아니 그냥 큰 근육이잖아요. 큰 근육 많이 쓰면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막 하고 싶기 전에는 자전거를 타 일단 큰 운동을 해 이렇게. 그럼 남성 호르몬이 뿜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남성 호르몬이 우리 이제 성욕을 일으킬 때 약간 이게 트리거를 해요. 트리거 이렇게. 시초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효과가 있는 거죠. 잘 알고 있는데. 근데 자전거는 근데 안장이 좁아가지고 우리 남자 이게 회음부를 꽉 누르고 있으면 전립선 쪽으로 피가 안 통하니까 또 이게 또 안 좋은 부분이 있거든. 안 좋은 부분도 있죠. 살짝 들고 타야 돼요. 기술거리. 살짝 이렇게 들고. 야, 난 내 눈에 신처럼 보여. 뒤에 이렇게 광이 있어 지금 형님이. 형님 도와주세요. 알았어. 아 이게 도와줄 나이는 아니잖아. 형님 좀 도와주세요 여기. 그리고 또 전체 차이 나는 게 럭키 형의 텐션이야. 아니 근데 이름으로 입어가면 럭키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자기 하도 이게 안 좋으니까 럭키하게 좀. 아 노노노노노노. 저 원래 이름은 아비쉐이크인데 한국 사람 할 때 아비쉐이크라고 하잖아. 말하는 사람도 기분 안 좋고 듣는 사람도 기분 안 좋으니까. 틀린 말은 아니네. 아버지 새끼잖아 우리는. 아비 새끼 맞네. 아비 새끼. 한달 동안만 아비새끼라고 부르면 안 될까요? 알베새끼. 아니. 알베새끼예요. 알베새끼예요. 와. 오호. 야, 드디어 나왔다, 이야. 타이밍! 야, 얘가 또 그거 챙겼네, 봐봐, 이거. 어, 부추 여기 주세요. 야, 또 부추는 좋다니까, 또 이게. 네, 부추는 또 여기 가지고. 아, 여기 좀 유부남이 오니까 예. 또 얘기도. 아, 그러면 다 지금 솔로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뭐 한번 갔다 왔어요? 저는 결혼했고. 아니, 자, 잠깐만. 자, 타이밍.
이제부터는 자기 얘기만 해. 남 얘기하지 마. 아우 씨. 그러네. 저는 싱글이 아니고 결혼했고 애기 둘이고 원래 애기 원래 뭐 떠나고 싶은데 와이프 그만하라고. 자전거 없앴겠네. 자전거를 자전거 없앴겠네. 아니요, 어제 와이프 생일이어가지고 딱 그럼 이런 식 먹어야 돼요 오늘. 다니엘 씨는? 저는 뭐 싱글이에요. 아직 결혼 안 했어요. 네. 저도 싱글이고 안 갔다 왔어요. 형님 결혼 하셨죠? 아, 당연하죠. 자녀분? 두 명. 아, 똑같네요. 아니 근데 그러면은 네네. 요즘 엄청 바쁘신 것 같은데 네. 섭외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건 뭐예요? 근데 궁금한 건 똑같죠. 다 사이즈. 그렇죠. 아, 정력, 사이즈 이런 거죠 다. 네. 우리 원래 촬영할 때 이렇게 요리하신 분은 딱 여기 보는데 오늘 사장님이 계속 여기 안 보고 계속 여기만 듣고 계세요. 들으려고 지금. 근데 한국에서 성교육 저희가 사실 잘 몰라요. 성교육 많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국에서. 외국하고 비교해보면 안 한다는 수준이 맞는 거죠. 막 콘돔을 꺼내가지고 바나나에 그 좋아하는 바나나에다 씌우는 연습을 시키고 하고 교육을 한다면 난리 나가지고 어디 우리 애한테 우리 애들한테 그런 이탈리아도 그래요. 이탈리아 한국이랑 똑같아요. 아 이태리는 또 그래요? 저희 엄청 보수적이어가지고. 아 진짜로? 절대 만약에 말 안 하다가 그런 거 하면 엄마들은 난리 나죠.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솔직히 몰라요.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저는 중학교 때 했었는데 어떻게 했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받긴 받았네. 받았는데 저희가 뭐 했냐면 선생님이 실수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임명으로 질문 받기 시작했어요. 여기 먹스 있었는데 먹스에다가 아무 질문이나 난리 났겠네 또 완전히. 난리 났죠. 중학생 남자애들 신났죠 저희가. 저는 사실 지금은 인도는 어떤지 모르지만은 저희 때는 정말 보수적이어서 다 보수적이네. 근데 보수적이라는 게 자랑이 아니잖아요 사실. 왜냐면 이거는 성교육을 조금 과학적으로 전문적으로 알려줘야 되는데 진짜 얼마 전에 인도 한 스탠드업 코미디언이 어렸을 때 영화에서 연애하는 장면에서 꽃 이렇게 만난 거를 보여주거든요. 그 자기는 화분 꽃 이렇게 만나면 아기가 생긴다고 생각해서 집에 옥상에 있는 거 화분 다 아주 그냥 갖다 버렸대. 동생이 원하기 싫어서 그게. 근데 옥상에 가서 화분하는 동안에 또 동생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식인데 그러면 독일은 맞다. 독일은 내가 그래도 화끈한 나라 같은데. 유럽의 일본이 독일이에요. 아 네덜란드가 아니고. 아 여기 장난 아니에요. 독일 촬영 한번 해보세요 다니엘 씨. 아 독일은 유명한 게 있잖아. 그 남자 여자 같이 목욕하는 그런 거 있잖아. 탕도. 사우나 다 아, 공용이에요. 그럼 같이 보고 있어도 안 민망해 이렇게 보고 있어도 이렇게. 그러니까 보는 건 오히려 약간 실례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하는 건 아닌데 약간 생리적인 반응이 뭐지 내 만약에. 아 뭐 올 수도 있죠. 근데 거기서 사실 기본적으로 이게 야한 배경은 아니에요. 그 사우나 문화 자체가 옛날부터 자연주의 때문에 그렇게 발달했고 그리고 땀 흘리는데 옷을 입고 있으면 위생적이지 않다고 생각해가지고. 질문 정말 잘 들어야 돼. 형님의 질문 꼭 있는데 반응 오냐? 그러니까요. 반응 되죠. 그럼 어떡해요? 뭐 어떡해. 오는 대로 오는 거지. 뭐 민망할 수도 있지. 막 여자가 막 꽈추 막 서 있어도 여자 앞에서 막 안 민망하게 당당하게 막 있어도 돼요 이렇게. 아 저 새끼 섰다면서 너 나와 이마. 자 위험하잖아. 막 섰으니까. 섰다고 해서 대장 당하진 않아요. 성교육 일단 요즘 어떻게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제가 어떻게 받았냐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일단 받아요. 그때 만화책으로 받고 그때도 이미 굉장히 놀라워요. 네, 수준이 되게 세요. 근데 중학교 때는 우리가 생물학 시간에 성교육이 두 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성기 뭐 어떻게 그런 거 다 구성되어 있는지 막 이런 것도 얘기하고 임신 과정이랑 그리고 실제적으로 정말 이제 실천 교육이죠.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우리 수학 선생님이기도 했어. 근데 그 선생님이 우리 숙제로 콘돔 사오라고 숙제 냈어요. 잠깐만 숙제로? 신부를 시키는 거 아니야? 아니야 신부를 말하고 지가 쓰려고 그것도 하고 막 되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피임에 대해서 그런 거 알려주고 그리고 저는 그 선생님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던 게 그 선생님 나중에 막 이제 재밌잖아요. 애들 난리 나고 하는데 나중에 되게 진지하게 우리한테 무슨 얘기냐면은 콘돔 챙기는 거는 남자들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여자친구도 생길 거고 연애도 할 거고 첫 경험도 할 거니까 지금부터 지갑에다가 콘돔 하나씩 넣고 다니세요. 그리고 무조건 쓰세요. 안전하게 쓰는 게 그 남자들의 책임이라고 우리한테 얘기했었어요. 야동은 아마 야동 그 자체가 아마 맨 처음에 독일에서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진짜로. 그렇게 하면은 인도도 1000년 전에 카마수드라가 생겼어. 아 카마수드라는 하면 안 되지. 그 막 그 기한 자세로 하다가 진짜 꽈추 부러지지 진짜로. 나한테 문이 온다니까 카마수드라 자세 보내주면 이게 가능하냐고 그러면. 조금 인도가 멀잖아요. 전달이 잘못됐지만은 원래 1000년 전에는 성교육을 위해서 만드는 사원들이에요. 제가 실제로 가봤거든요.
되게 정상적인 자세들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 책에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네. 조금 상상, 과해소하는 거 많지만은 실제 사원 위에 조각돼 있는 거는 정말 예술품이에요. 예술품이에요. 예술품. 아. 저는 과추형을 되게 좋아하는 게 약간 이 부끄럽고 약간 어려운 얘기를 실례하지만 고추형이라고 하면 좀 민망하잖아요. 근데 과추형이 되게 편. 아니 근데 사람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저 인간은 분명히 이런 드립을 하려고 의사가 된 거라고. 그러니까 불과 뭐 2, 3년 전만 해도 막 얘기 못 하거든요, 이런 이야기. 그런데 막 돌아서서는 그런 이야기 너무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술자식에서 조르니 지르니 내가 슬슬 얘기를 하니까 또 이상하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있어 보이잖아요, 약간. 그러면서 약간 이렇게 장벽이 약간 넓어지고 있는 거예요, 약간은. 건전하게 즐기자, 나는 이거거든. 그래서 나는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야. 혼전순결 이런 말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뭐 한 3, 4년 사귀었는데 우리는 플라토닉 러브예요, 아니면 저는 지켜주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딱 첫날 밤 딱 했는데 고사를 치렀는데 잘 맞으면 다행인데 안 맞으면 어떡할 건데요. 그러니까 뭐 부부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미 충분히 맞춰보고 사이즈도 맞춰보고 테크닉도 좀 보고 여러 가지 보면서 이렇게 맞춰야 되지. 어떻게 첫날 밤에 몰빵할 수 있어? 그러면 안 돼, 위험해. 여기서 추가 질문 있는데요. 예. 개인적으로 토끼가 좋아요? 거북이가 좋아요? 난 내 생각에는 토끼가 좋을 것 같아. 남자는 그 절정의 순간 알잖아요, 그 3초. 그 3초를 위해서 모든 걸 투자하잖아요, 진짜. 돈도 투자해야 되고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토끼면 한 번 끝내고 또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하고 좀 여러 번 해주면 돼. 근데 지루라는 거는 지가 발사를 못하기 때문에 미쳐버리는 거지. 고욕이잘한 고욕. 완전히 노동하는 건데. 둘 다 극단적이면 힘들지만 난 그 중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토끼. 난 토끼 하겠습니다. 직업 만족도가 어떠세요? 야, 저는 근데 무지 만족하죠. 너무 궁금해서. 어떻게 선택하셨어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제일 좋은 과들 이제 피안성이라 해서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예요. 그러면 보통 여자 1등이 피부과 가고 안과는 남자 1등이 보통 많이 가고 성형외과는 1, 2등이 보통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3등 했다 소리도 아니고 3등부터는 선택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수술해야 되는 과는 가고 싶고. 야, 과추가 보니까 이게 재밌겠거든. 비뇨기과가 보면 신장부터 해가지고 방광, 전립선까지 다 다룬단 말이에요. 용꼬리가 되느니 뱀대가리가 되자. 그래서 비뇨기과를 선택하게 됐어요. 비뇨기과 언제 가야 돼요? 정확하게? 비가 흐를 비거든, 흐를 비. 뇨가 소변에 소변. 비뇨가 소변이 흐르는 곳이잖아요, 이렇게. 여자분들은 따로 가죠, 아닌가?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게 비뇨기과 그런 배뇨 쪽에 문제였으면 여자분도 비뇨기과 가는 거죠. 근데 민망해서 안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실질적으로는 내가 그 여자 생식기를 볼 일이 없거든. 그렇죠, 그렇죠. 기억나는 게 우리가 독일에서 군대 갈 때 이제 신체 검사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약간 모든 남자들의 약간 공포의 순간은 뭐냐면은 이제 신체 검사하는데 다 벗어야 돼요. 근데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 두 분 계신 거예요. 마지막 검사가 뭐냐면은 뭐 3초 안에 끝난다고 얘기하지만 진짜 약간 이게 소문처럼 다 퍼져가지고 뭐냐면은 일어나서 팬티를 벗어요. 그리고 앞으로 숙이면서 그 여자 의사가 뒤에서 잡으면서 기침 한번 해보세요 하면서 잡힌 순간에서 기침해야 되는 거예요. 뭐 죄송하지만 뭐 남자 불알 잡고 기침하라고 한 거야. 너무 민망했던 거죠. 왜냐면 어린아이 20살에 이제 여자 의사 두 분이 계시는데 근데 오히려 그분들은 그냥 그거 3초 안에 끝나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네, 한번 팬티 한번 벗어보세요. 네, 한번 기침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 약간 공감. 근데 나 상상하고 있어. 내가 불알 두 개가 다 있는지 확인하는 방 그것도 되고. 중학교 때 왜 했냐면은 아마 그 허니아라고 하나요? 허니아 맞아. 허니아. 약간 기침하면 복압 증가되면 이제 불알 이쪽으로 이렇게 네. 창자 같은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아 근데 그 독일이 가면 독일도 가면 질병제인가 보네. 그 당시는 그랬어요. 예, 네, 지금은 신체 검사 강제적으로 다 했어야 돼요. 네 맞아요, 다 했었어요. 사실 이 단어가 비뇨 이과라고 하잖아요. 비뇨의학과. 비뇨의학과. 네. 그 관상도 보신다면서요. 아 제가 이거 진짜 그거 궁금했었어요. 아 근데 외국인들은 다 코도 코라가지고 외국인 내국인 다한국 지금 10년 넘게 살았는데 지금 독일에도 그런 말 있거든. 안데 나즈 아이네스 마네스 에켄트만 사이는 하네스라고 해가지고 코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한국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한국에도 있고 외국에 다 있어요 그런 얘기가. 아 우리 다이어트 있어. 진짜 그래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막 논문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꽤 많은 숫자로 조사를 해보니까 신빙성이 약간 있긴 있어요 약간. 근데 그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아 나는 코가 큰데 씨 과추가 왜 작아요? 지금 나한테 메일 보낸단 말이에요. 짜증나게 씨발 내보고 어떻게 하라고 내보고. 서울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라고 어디에 대충 그러면 우리 무슨 구가 제일 잘 사 느낌이 강남구요. 물론 강남구 산다면 어 좀 부자겠구나 생각을 보통 하잖아요 이렇게. 돈이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코도 그렇게 접근해야 돼. 코가 길고 두껍고 하니까 과추 크기 확실히 좋아. 그러면 통계학적으로는 크면 약간 과추가 큰 게 맞긴 맞아 약간은. 그러면 얼굴 딱 보고 이렇게 빨개가지고 나는 풀발 12에 두께 11 정도겠다. 이렇게 딱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면 대충 맞아. 다 맞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그냥 재미로 보는 거고. 근데
진짜로 큰 사람들은 여유가 있죠. 그런 행동에서 뭐예요, 행동에서. 아, 어떤 행동들이? 아니, 근데 봐봐. 내가. 그치, 약간 이런 식이지, 아까. 근데 형, 어차피, 물론 남자들은 큰 거 아무래도 더 좋지. 근데 상관없잖아요, 여자 입장에서. 그런 장면 많이 봤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남자가 침대에 막 모서리 앉아가지고 하, 막 되게 스트레스 받고 일하고 있고, 여자를 막 돌아서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약간 이런 모습 보이면, 아, 남자가 힘이 없었구나, 뭐 부실했구나, 막 발기가 안 됐구나, 아니면 뭐 빨리 끝났구나, 이런 걸 상상을 하잖아. 근데 이 반대 장면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항상 우리는 이렇게 섹스를 하고 성관계를 하면 좋으면 뭐 서로 쌍방이 좋은 거고 뭐 이렇게 뭐 내 탓 니 탓 이런 거지만 뭐가 안 되면 다 남자 탓이란 말이야, 어쨌든 간에. 근데 이걸 약간 야한 동영상이나 야한 잡지나 그런 것 때문에 생긴 거니까 성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약간 퍼포먼스 결과 줘야 된다. 뭔가 남자 100m 뛰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사실 아니잖아요. 사실 원래 사랑을 나누고 좋은 시간 보내고 여자분들도 다 좋아하는 거 다 다르고 좋은 시간 보내면 되는데 남자는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되잖아. 세워야 되고 또 오래 버텨야 되고 자동으로 뜨잖아. 아, 여자분들은 아, 속된 말로 그런 건 아니잖아. 그냥. 근데 남자는 아니 이게 과추가 안 서면 못 하잖아 아예 그냥. 뭐 그렇겠죠. 세워야 되지. 그 다음에 잘해야 되고 퍼펙트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남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 한 번도 우리 게스트한테 이렇게 해본 적이 없었어요. 대근육 운동을 많이 하면 남성 호르몬이 왕성해지고. 아, 제가 날림보다 커요. 가끔 약간 위대한 친구 한 명 있어요. 이태리 친구들이 말할 정도의 위대한 친구. 어느 정도가 위대한 거예요? 한국에 27년 동안 살면서 처음 들어본 얘기야 진짜. 27년을 살았어요. 나 딸 나니까 아 진짜 정규직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야. 딸 낳으면 40대까지 절대 안 되고. 뭐야 씨, 독일 사람 아니 뭐야 이 사람들. 가면